2022년 3월 10일 선물 같은 아침에 내리는 커피 산책 오득 정원입니다. 10주차 원두 베르크 로스터스의 콜롬비아 나리노라 라데라 원두 리뷰하고 있고요. 오늘은 칼리타 101 동드리퍼로 맛있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필터는 멜리타 필터 사용했고요. 언제나 린싱은 충분히 린싱한 물은 버리고 올게요. 원두는 12g 사용할 거고요. 분쇄도는 좀 많이 가늘게 한 2포인트 정도 가늘게 분쇄했습니다. 그래서 8+4로 내렸고요. 네. 물은 180g 사용하겠습니다. 원두 12, 물 180. 이렇게 해서 1:15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30은 천천히 고루 부어줄게요. 30초 기다리겠습니다. 30초가 됐을 때 50g 가운데로 주로 부어줄게요. 물이 다 내려가면 50은 또 가운데로 물이 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180. 기다리겠습니다.
3분 되었을 때 드리퍼 제거하도록 할게요. TDS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보도록 할게요. 좀 실험적으로 가늘게 갈아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또 커피 용량이 좀 작게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래 걸리네요. 이상한 것 같은데 커피량이 좀 좋은가? 1.8이 2.29.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1.8이 2.29. 너무 진하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진해요.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커피라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요. 뭔가 다크하면서도 배가 고팠나?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냥 딱 아, 고급스러운 커피.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늘 22년 3월 10일. 온도는 콜롬비아 나리노 라 라데라 커피이고요. 온도는 12g. 물은 180ml.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 이렇게 두 배 하면 160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빨리 이렇게 한번 쫙 마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2g 180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뜸들이기는 30ml 했고, 이제 30초 후에 저희가 50씩 3번을 부었는데요. 바스켓형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천히 정드립식으로 이렇게 부었잖아요. 참 초를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몇 초에 그렇다기보다 약간 오늘은 좀 커피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추출로 했거든요. 천천히 할 수 있는 뭐 이제 천천히 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넓게 대략 한 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ml 붓고 다 떨어졌다 쯤 싶었을 때 또 50ml 붓고 이제 원을 좀 굵게 더 하면서 또 더 떨어지면 50ml 붓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더 이제 추출을 했고요. 오늘 TDS는 몇 나왔나요? 뭐 1.8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언제나 맛있어요.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참 맛있네요. 이 정도 농도가 나쁘지는 않네요. 막 엄청 마시기 힘들면 어떡하지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몬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몬드를 잘 볶았을 때 옆에서 이제 연기 냄새 그런 게 좀 나는 그런 것 같고요. 상당히 구수합니다. 땅콩의 그 고소함과는 좀 달라요. 약간 살짝 좀 구수해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정말 다행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